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광주 안디옥교회 박영호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아름다운 좋은 나라가 세계에 없는 이 좋은 나라가 몇 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져 가지고 이제 고통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서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염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주 하나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넉넉히 이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광주에서 태어난 광주 토박이입니다. 5.18 때 바로 저기 도청 앞에서 하루 전까지 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5월 18일 날 계엄령이 총을 난사하기 전날까지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날 5월 하루 사이에 제가 그날 나오지 않아서 살아있다는 것이 저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지켜지느냐 공사가 되는 놀라운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전남 도지사를 지내고 총리를 지내신 이낙연 씨가 민주당 후보로만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 신정복을 가장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고영주 변호사가 문 대통령 공산주의라고 해서 재판받았는데 여러분 대법원 판결이 뭐라고 나온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라 대법원 판결을 했습니다. 현 대통령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대법원 판결된 그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은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현재 광화문 모여있는 집회한 분들이 옛날 태극기 부대였는데 지금은 누가 뭔지 아십니까? 백신 맞고 가족이 죽은 사람 원한의 한숨 소리가 광화문에 흘러 퍼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좌파들이 이건 아니다고 일어나고 있는 때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주당 덮바하신 관계에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선거들이 우리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중요한 것이 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당이 다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문제는 주사파 정권이 문제입니다.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 사상을 가진 북한을 따르는 정권이에요.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살인 정권 짐승 같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주사파는 월남전에 본다면 대통령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월맹이 공산화되고 나서 성공하니까 대통령들이 살 줄 알지만 공산당의 속성이 그 배통 600만 명을 다 학살했다고 아십니까? 여러분 남도남 동지 박근혜가 어떻게 죽는지 아십니까? 주사파들이요 공산화되면 당신들이 먼저 죽습니다.
그런 민주당 후보 이재명 씨는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와서 현 대통령이 손을 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공산화가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장동 사건 얼마나 큰 부정이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중요한 수사한 사람 4명이 수사받다가 의문사 죽었어요. 부검 결과가 놀랍고 가족이 오해를 하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모든 이 신문들은 동아일보 왜 억울한 사건을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까? 언론이 주사파를 다 당하고 있는 것이죠. 좌파들은 거짓 뉴스를 하면서 아예 우파 유튜브를 거짓 뉴스 듣지도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고 들어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권의 중요한 사람 사건마다 20명 이상이 자살했다는 것이 말입니까? 언론이 완전히 눈과 귀를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무서운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의 중의 핵심을 지은 것이 여러분 자살로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저는 지병이 없습니다. 제가 의문사당하면 저는 자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 목숨 던지더라도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공산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연설에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성도가 더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광주 시민 여러분, 김대중 씨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 생각하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청은 전남 중앙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광주와 전남 중앙인데 왜 저 목포 자기 고향 땅으로 지사하게 도청을 뺏어가야 됩니까? 김대중 씨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 혁명당 당수로 있으면서 김영장 정권 때 연말에 그 예산 통과 발목을 잡고 2천억이 흥정했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도청 뺏어가서 이 금남당과 공동화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IMF는 김영삼 대통령의 후배으로 김대중 씨가 주범이라는 거 아십니까? 당시 노동3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김대중 씨 치사하게 명동성당에서 노동자 선동해갖고 데모해가지고 결국은 노동상법이 전속되어서 결국 노사분기 노동자 파업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몰락했고 IMF가 찾아오게 됐는데 김대중 씨가 500억 달러를 어떻게 갚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좋은 회사들 은행 헌값 팔아가지고 500억 달러를 갚았지만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을 안아야 됩니다. 이해창 씨가 증언하기를 북한에 퍼진 돈으로 원자 폭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 시민 여러분, 김대중 씨 망상에서 깨어납시다. 저는 목사 신부로 정치의 경남입니다. 한국교회 지켜야 돼, 이 민주화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룻밤에 밤새 철회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하시기를 민족운동해라, 좌파 우파 싸우면 죽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황교안 장로님을 존경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의 목표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분은 13일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네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국의 목사들을 회개하라. 둘째로 왜 교회 연합에서 정권과 대항하지 않느냐. 셋째로 방역병에 속정을 예배드리라. 네 번째 부정선거 사회로 분을 밝혀라. 하나님의 음성도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는 그 전에 예배에 목숨 걸고 관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혼자 교회만 큰 교회로는 그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로 황기환 장로를 통해서 제 목회가 잘됐다는 거 하나님이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시장이 만나다 해서 당시 좋은 합의를 이끌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장동 사건이 수사가 잘 되어서 이재명 씨가 감옥에 들어가고 이낙연 씨가 민주당 후보로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이니까 무조건 지지하면 우리나라는 공산화되고 가는 것입니다. 공산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 모든 책임이 성경에 요나가 이 폭풍이 나의 형으로 나를 들어도 만져진지라 저부터 회개합니다. 광주가 왜 중요하냐? 광주가 15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국적으로 호남자 30%, 50%를 살고 있는데 호남자 이상하게 똘똘 뭉쳐요. 광주 여름에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호남장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고도 교회들이 말을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김대식 망령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이 자유 대한민국 아름다운 나라가 되냐, 자유시장 경제가 되냐, 이 나라가 아름다운 나라가 되냐, 갈림길이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광주는 민주화 성지입니다. 4.19도 광주 낮에 일어났고 노태우 6.29 선언도 금남로에서 성도 7리터를 맞이가면서 노원에서 6.29 선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모임이 역사적인 모임으로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능력이 들어가시고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황교안 장로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모두가 하나 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이냐 공산이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전라도 사람들이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민주당이 나쁘지 아니고 주사파 정권이 문제입니다. 청와대는 완전히 주사파 장악되어 있습니다. 김일성 사상자들입니다. 이재명 씨는 그보다 더 악한 공산주의 미군 철수하겠다고 그리고 모든 사회자를 철폐하겠다는 그 사람을 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들의 수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라도 사람들이 깨어나서 이 나라 살리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의 음성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